아유, 왔니? 일찍 왔네? 너 오랜만에 왔다? 열심히 다녀, 임마. 연비 얼른. 오늘 주제는 개모임이야. 개모임은 무엇인가? 3월달에 가, 3월달에. 3월달에? 어. 이렇게 전화도 오잖아. 걔날이 언제냐고. 누구 전화 오는 데 있어? 너 친구 없잖아. 근데 개모임을 해야 돼. 개모임은 뭐냐?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만나가지고 밥도 먹고 또 우리가 일주일 동안 아니 한 달 동안 어떻게 살아온 이야기도 하고 어? 새끼들이 뭐 속썩이면 내가 털어놓고 할 수도 있잖아. 근데 가족들한테 모든 말도 친구들한테는 할 수 있다. 난 다 한다. 친구들을 무조건 사귄 것이 문제가 아니라 관리를 잘해야 돼. 근데 사람들이 착각한 거 있더라고. 뭐 개목이 뭐면 막 돈 가지고 하는 줄 알아. 그게 아니야. 이거는 돈이 아니고 우리가 막 이거 모았다가 여행을 가는 거야. 돈을 다 뭐 만 원이라도 걷어야 그게 모임이 되는 거야. 일단 내가 들어있는 개모임은 걔로 많은 것이 3만 원. 그럼 2만 원. 개모임이 4개야. 4개. 서울개가 2개. 용인개가 3개 있는데 다 그거 빠져버리고 용인개도 2개만 있어. 이제 나이 젊었을 때에는 이제 4개면 많아. 응? 새끼들도 개야 되고 새끼들 같이도 뒷바라지 돼야 하는데 이제 우리가 70이 넘어버리면 낙이 없잖아. 아무 낙이 없어. 그 생각하는 것이 야 우리 갯날이 언제지? 못한 거서 날짜 잊어버리면 야 우리 갯날이 몇 시까지 가? 그렇게 이제 물어보고 이제 그게 이제 옛날에 우리가 어렸을 때는 뭐 명절 다치면 옷에 입으려고 막 그 기대를 했잖아. 엄마한테 옷에 입으려고 엄마 나 옷 뭐 해줘 막 기대했잖아. 그게 이제 우리는 나이가 먹었으니까 이 모임이야. 기대! 이렇게 나가려고 기대를 하는 거야, 우리가. 우리는 이제 이 나이 때 기대감으로 사는 거야, 이렇게 날짜를. 어? 이 날짜에 우리가 갯날 모이면서. 지금도 말아요. 개모임 오라고 하시면 전화 온다요. 아니, 이건 용인께다요. 그래도 이제 돈을 조금 더 낸 게, 얼른 여행은 못하. 한 3년, 2년은 못하야가. 진짜 얼마나 재밌다. 가면 스트레스 다 풀고 와. 3만원씩 모아서 갈 수 있다고요? 3만원씩 모아. 그래갖고 모으려면 자기 돈 조금 못하야 돼. 처음에 너희들이 막, 너무 비싸게 하려고 하니까 그 모임이 안 되는 거야. 야, 5만원도 개돈은 비싼 거야. 난리 나다요. 막 개모임, 저 언제 날짜 잡았다고 하지만 개모임 계속 오고 있다요. 첫째는 우정. 우정은 유지할 수 있어. 너들 카톡 많이 하잖아. 야, 계속 카톡이 온다, 이렇게. 이게 바로 개모임 때문이야. 그러면은 3만원씩 1년을 거두면 36만원이잖아요. 만날 때마다 밥값 내고 그것도 거기서 쓰는 건가요? 아, 개돈에서 쓰지. 그러면 36만원에서 1년을 거둬갖고는 못 가. 야, 내가 말했잖아. 우정, 카톡, 여행을 갈 거라고 기대. 그러면 또 우리가 어쩌고 생각하냐고면 1년을 못 가겠다. 그러면 쫙 강원도 뭐 꽃게만이나 누가 어디냐. 그 강원도 쪽에 가갖고 꽃게라도 먹고 와. 꽃게 한 마리 누가 한 1인당 30만원씩 먹냐? 그게 아니라고. 그러니까 그걸 먹고 와서 또 돈 못 주면 이제 그때 이제 진짜 여행 가는 거야. 이제 1박 2일을 가든지 3박 비성기 때 가면 싸다. 성수기 때는 비싸. 우리는 추울 때 갈 때가 많아요. 왜 그냥 그때는 좀 싸글랑. 내가 말잖아. 기대. 우리가 돈 걷고 그 하루하루 지낼 때는 그 기대감으로 우리가 사는 거야. 나이 우리가 먹으면 이렇게 막 두근두근 한 것이 싹 그대로 가버려. 승근 경색인가 무엇인가 그것 있으면 가슴이 벌렁벌렁 하려고 안 봐도 우리가 그러지 않고는 막 어디 놀러 간다 모대로 간다 할 때는 우리가 막 그 충동력으로 막 그냥 가슴 벌렁거리고 두근두근 한 것은 없지 않아. 그게 싹 어디 가버려. 내 살 그 의욕이 없어져 버려. 그런데 개모임은 그렇지 않아. 아 근데 만약에 개주가 있잖아요. 개주가 돈을 들고 도망가면 어떡하나요? 야 개돈을 그거 돈 2만원씩 못다 봐야 전체가 뭐야 놀러 가려고 대하고 돈이 얼마냐 그러면 100 얼마 벌써 100자가 넘어가면 야 우리 그거 가지고 조금 더 가자 놀러 가자 이런디 지금 튀어봤자 돈 100만원 갖고 튀겄냐 200만원 갖고 튀냐 500만원 안 못하죠. 그 딱 보면 아 이 사람한테는 돈 몇 개 더 되겠다 그리고 오야한테 몇 개 더 되겠다 이런 느낌이 있잖아. 그 느낌. 선생님은 개주신가요? 아 나 개주 아니에요. 나 그런 거 아니에요. 골치 아프니까. 개주의 장점은 뭔가요? 개주의 장점. 개주 장점. 내가 생각하는 개주 장점은 첫째는 치매가 안 걸리거든. 막 우리 용인 개는 막 20명도 막 되고 그러는데 그거 하면 엄청 머리 아파. 아무튼 개 돈 걷는 돈 관리하는 사람은 치매 예방이 안 되겠더라고. 선생님, 애초에 친구가 없는 사람은 10명을 어떻게 모아야 되나요? 너 친구 없냐? 많지 않아요. 다
다섯 명도 없어? 친한 친구한테 야 우리 개 하나 어쩌고 모여서 한번 해보자 그러면. 근데 만약에 그 친구가 안 한다 그러면 어떡해요? 다 하게 돼 있어. 안 한다 하면 그거는 이제 빼는 거지. 그거 빼고 서로 이렇게 막 끌고 들어오는 거야 걔가. 근데 만약에 저랑 성격이 안 맞는 친구들을 데려오면 어떡해요? 다 내 마음 안 같은 사람 있잖아. 그러면 결국은 자기가 빠지더라고. 열 사람이 한 사람 비율은 맞출 수 있지만은 한 사람이 열 사람 비율은 다 못 맞춰. 한 사람이 열 사람 의견을 따라가야지 저 혼자 독불장군으로 혼자 얘기해봤자 그 사람은 이기적인 거야. 그러면 그걸 보면 그 사람이 나중에는 빠지면 안 해도 자연히 자기가 빠지더라. 근데 걔는 절대 빠지면 돈은 안 내준다. 걔가 100만 원을 냈든 200만 원을 냈든 뭐 사다 주고 뭐도 그런 거 절대 없어. 그런 게 놀러 갈 때 무조건 가야 돼. 너희들 운동 안 하잖아. 걔 모임 가면 그 아침부터 내가 운동이 돼. 아침 일찍 가서 씻고. 한 달에 언제 모임을 나가세요? 둘째 토요일 날, 셋째 토요일 날, 또 셋째 일요일 날, 넷째 일요일 날, 네 번. 또 궁금한 거 있니? 개 모임 이름이 있나요? 우리는 또 개성 있게 지어. 우정 모임? 우정 모임? 서울 개 모임이야? 어. 용인은요? 관광 모임. 네 개라고 하셨잖아요, 모임. 우정 모임은 서울 개. 두 개, 서울은 두 개 다 모임, 우정 모임이라고. 이름이 두 개 우정이에요? 응, 우정이야. 그 개운이고, 그 몇 개 안 돼요, 이거, 저기 한 거서. 넷째 개도, 셋째 개 모임이 거짓, 이거 바꾸고. 네? 무슨 말이에요, 그게? 셋째 개 개운이, 넷째 개 개운에 더 많이 올 수, 많이 온다고. 그럼 똑같은 사람들이 개를 두 개 만든 거야? 아, 그렇지. 이제 사람이 이제 넷째 개는. 어떻게, 왜 그렇게 하신 거예요? 야, 고향 사람들이고 또 아니니까 이제 우리 개 한다고 막. 아, 난 몰라. 그러고 독배가 꼬였어. 만날 때마다 헷갈려 죽었어. 아무튼간에 모임은 재밌어. 자, 오늘 강의를 끝내겠습니다. 너 다 적었니? 다음 시간에 봐요.